얌전히 집만 싸웠다니까. 얌전히 집만 싸우는데 경찰은 왜 불러? 궁금하면 가서 물어봐. 사업 확장이고 뭐고 다 그만둘래요. 동서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. 어차피 우리 집안 후계자는 준영이야. 결국 준영이가 다 차지하게 될 거야. 당장 들어가! 뭐하러 이런 얘기 듣고 서 있니? 지저분한 집안 싸움에 끌어들이지 마세요. 아저씨랑 한 집에 산다는 이유 때문에 손가락질 받을 상황이 온다고 해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, 난. 어차피 난 아저씨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.